상주공고에서 올해 12명의 학생이 경북교육청과 경상북도 공무원으로 합격하고 5명은 서울시 공무원에 1차 합격해 경북도 내 특성화고 가운데 4년 연속 가장 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학교 측이 밝혔습니다. 이들은 해당 공무원 시험 전형 중 특성화고 졸업자나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의 응시에 합격했습니다. 상주공고는 재능 있는 학생들을 공무원반과 공기업, 대기업, 해외 인턴십, 기능 인재반으로 별도로 배치해서 집중시킨 점을 비결로 꼽았습니다.